네, 안녕하십니까. 삼척 해상 케이블카의 조혜연입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네, 2020년 7월 20일 네, 중간 성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위 보령머드 6승 3패. 5승 4패 팀이 보시다시피 네 팀입니다. 제가 소속된 삼척 해상 케이블카 네, 초장에 앞서 나갔던 부강약품, 그 다음에 이제 EDGC 여수거북선이 있고요. 4승 6패도 두 팀입니다. 부안금소소금과 포스코케미칼. 네, 어제 뼈아픈 반지패를 당한 서귀포 70리가 2승 7패로 네, 최하입니다. 네, 지금 8팀이 다 같이 이제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제가 이제 한국 여자 바둑리그에 과한 몰입 하다 보니까 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앞으로 몇 라운드가 남았죠? 이제 9라운드까지 했기 때문에 14라운드까지 10, 11, 12, 13, 14 5라운드가 남았습니다. 네, 이 5라운드에 최소 3라운드 정도가 이제 포스트 시즌을 가를 아주 골든타임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중위권 승부인데요. 보령머드도 6승 3패, 특히 최정 구단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2, 3 지명이 좀 부진하면서 아주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보령머드가 아주 유리한 상황임에는 부인할 수 없죠. 네, 그 어느 팀이든 최정 선수가 있는 팀은 아주 유리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 5승 4패 중에 이제 가장 좀 불안한 팀이 제가 소속된 삼척 해상 케이블카입니다. 네, 왜냐하면 주장이 보시다시피 조금 비리비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받쳐주느냐가 우리 삼척팀의 네, 명함을 가를 승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부각약품 보시다시피 네, 김채영 선수 대 김미리 선수 쌍코가 있고요. EDGC의 네, 강한 주장 조승아 선수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수거북선 아주 든든한 맏언니 네, 김혜민 선수가 있고요. 부안곰소는 그 유명한 우유진 선수를 보유하고 있고 포스코케미칼 박지은 구단이 살아나면서 매우 네, 강력한 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4승 6패라고 하지만 5승 4패랑 체감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즉 이제 5승 4패, 4승 6패 중위권 그룹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룹이 되고 있죠. 네, 서귀포 70리가 지금 최하위이기는 하지만 오정화 선수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10라운드가 매우 중요한데요. 저희 삼척팀과 부강약품이 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봐도 이 네, 주장, 네, 삼척팀의 주장 조혜영과 부강약품의 김채영 선수, 네, 저는 4승 4패를 하고 있는데 부강약품 김채영 선수는 네, 비록 그저께 졌지만은 8승 1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주장이 좀 체감 차이가 나고요. 또 김미리 선수가 아주 안정적입니다. 부강약품이 초장에 잘 나갔는데 사실 5승 4패가 조금 의외입니다. 한 6승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랄까 보령머드와 더불어 양강 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5승 4패지만 중위권에서는 이제 최상위인 부강약품이고요. 10라운드가 네, 진행되고 나면은 이제 좀 더 윤곽이 드러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삼척팀은 이제 저부터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 중인데요. 일단 이제 눈앞에 다가온 부강약품과의 승부를 이기게 된다면 좀 더 이제 포스트 시즌에 다가갈 확률이 높아지고 이제 지면은 그야말로 가시밭길 말 그대로 살얼음판을 걷게 되겠습니다. 네, 타 팀들의 시합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일단 부강약품은 이제 과연 김채영 선수와 제가 맞대결을 할 것인지 혹은 제가 전반기에 김미리 선수에게 정말 아프게 졌습니다. 그것을 리턴 매치를 해서 과연 서륙을 할 수 있을지. 네, 오늘 12시 반에 오더가 공개되기 때문에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